하시고 거대하시던 그 노라인의 턴 22회 증기 공연이 예, 막 시작되려고 하거든요. 그 이제 저희 이번 증기 공연 컨셉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뭐 지금 뭐 FTA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뭐 중립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이거는 일단 저희들의 소리입니다. 저희들의 소리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여러분 알기 쉽게 이렇게 극으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렇게 이쁘시고 멋있는 그런 이런 화보분들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극과 노래를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모두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예, 잘 앉으셔서 이렇게 저희 준비한 이 한마당 같이 이렇게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래나이터 22회 정기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가서 어저께 밥 한다고. 말하라. 내 이리 나갈란다. 벌써 갈랐고. 내가 이리 아픈데 나 피가라. 내가 집에 있으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마 자라. 돈이 돈 차게 왜
예. 손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지금. 예, 빨리 좀 가주세요. 자기야, 많이 배고프지? 내가 나중에 휴게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알았지? 뭐 괜찮아요. 아, 지금 갑자기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요. 좀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아저씨, 저기 좀 빨리 좀 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금술이 참 조합이네요. 하하, 좀 그런가요? 하하, 남자가 참 줄 데가 없죠? 어우, 연애할게 니가 더 했어요. 참 생각하면 참 우리 옛날에 말이야. 아, 참 옛날엔 이랬는데 말이야. 그렇지? 참 나도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 날씨 참 좋네. 와, 오늘 딱 비 크니까 딱 좋은 날씨네. 와. 그래, 숙자야, 오늘 오랜만이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끌어본데. 에, 숙자야. 숙자야, 이리 와. 에, 이리 와봐, 가셔. 어이, 가셔. 야, 가셔. 아, 또 뭐가, 그녀야. 아, 미친년. 그래, 내 가셔는, 지랄 접선 내 알아봤다, 그래. 아이고. 걱정된다니까요.
정부에서 대책이나 좀 어떻게 사회 적응해야지 점점 길거리 늘어난 걸 못 참고 있네. 재미없어 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막 안 했니 그러고 보니 그냥 말을
오늘은 또 맥주를 먹었는데 뭐 생활고에 힘들어 아이들이 배락하러 던지지 고리농 기념으로 수백만 원 남은 신문 전체 대통령은 전재산이 28만 원이란데 어찌 골프 치셨는지 알 수가 없네. 주렁이 공실 작전 시도 전해줘도 절대 절대 대가성이 없다시네. 정말 돌아버린 세상이야 이놈의 돈도.
학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 장애인을 비하한 게 아니고 약간 사실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알아주세요.
나 소리 맞춰서 3만원밖에 안 넣고 먹도 싫다고. 아유, 내 오늘 내 돈 어디 간 거 본 거? 얘 봐라 이거. 뭔데? 뭔데라? 무슨 일? 오늘 새벽부터 나왔는데 오늘까지 얼마고 이거? 한 열흘 일할 한 거에 벌었다 이거.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 딸은 너가 맨날 돈도 못 벌고 뭐예요? 뭐 이런 날도 하루쯤 있어야지. 그런데 뭐 옛날에 그렇게 1, 2년 계약한 것보다 요즘 나와서 하는 게 편하나? 그래도 마음 편하다 해가. 요새는 돈만 주면 다 정리지 간다더라. 무슨 공수 그래도 500만 원만 주고 정리시키신다더라. 에휴, 요새 세상이 말라 진짜. 자, 그렇게 하자. 저희 팜에 보시면 그 제목 없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이번 노래인데 이번 노래는 감자탕과 순댓국이라는 노래인데 그 팜 저희 실수로 제목 없음이라고 이해하시고 방금 그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의 노래입니다. 여기
제가 이거 길어서 못 외우거든요. 나레이션인데 요즘 같은 시대도 저렇게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못난 김첨지라는 사람이 아마 없겠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그 굴레 속에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너보다 내가 먼저라는 말이 익숙해진 듯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사는 건 쉽지만 올바르게 사는 건 힘들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의 초점이 현재에 맞추어져 있고 미래에 대해 막간하며 실천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며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들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참 저희 딴에 이렇게 참 곧 같이 학습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희 딴에 이렇게 좀 꾸며보고 저희 생각도 이렇게 심어보고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연주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했는데 예 우리의 저희들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전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극과 노래를 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노래가 있는 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짬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대학교 01학번 조기삼 선배님 박수! 안녕하세요. 할 말 없으십니까? 모두들 생각보다 일당백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공연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다음은 02학번 권의철 선배님. 안녕하세요. 노래가 있는 터 17기 02학번 권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 연출을 맡았는데요. 많이 원한 의도만큼 많이 연습도 못했고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제나 같이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오늘 공연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디포리 때도 술 한잔 시원하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님자를 넣으니까 자꾸 뭘 하시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02학번 이현우 선배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인터 17기 도시공학과 02학번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회장이 말했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극도 만들어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실천에 좀 많이 옮기지 못했고요. 시간 때문에 개인적인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02학번을 넘어서서 이제 03학번 저희 동기죠. 별명은 효도로입니다. 예, 서상기 군. 안녕하세요. 03학번 노래인터 18기 기타를 맡고 있는 서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멘트 없으십니까? 아, 연주 아니면 노래 하나라도. 아, 춤 좋다, 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딴 걸 쓰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04학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4학번 여기 박은주 양. 반갑습니다. 너터 19기 유일한 홍일정 박은주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진짜 안 떨릴 줄 아는데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연 보러 와준 후배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 말 그대로 정말 노트의 홍일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04학번 넘어와서 이제 05학번 친구들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04학번 여기 지금 얼굴이 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공학번 박정수 군. 노래가 있어서 인기 박정수입니다. 아, 제가 다쳐서 이제 군대를 안 가고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잘할 수 있지 않았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아무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 좀 켜주십시오. 네, 사장님. 예, 다음으로 이제 여기 06학번 06학번 친구. 예, 아, 저 친구 별로 소개하기 싫은데. 그, 예, 다들 아실 겁니다. 공학번 이한이군. 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연도에 청수랑 작년에, 이번 연도에 동반 입대를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져서 공연도 하고 가는데요. 올해 진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고 또 올해 진짜 드론도 잘 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연습 때는 스크립도 안 치고 그랬는데 하니까 스크립도 놓치고 진짜 실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봐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일단 도움 주신 이제 여러모로 정도 9학번의 정도 선배랑 그 다음에 97학번의 백상호 선배님 그 다음에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신 선배님께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음향 보시고 있는 더간수 예, 정말 감사하고요. 예, 아무쪼록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오늘 실수한 거 모두 잊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제 친구가 참 장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다음으로 이제 06학번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06학번이고 06학번의 기장을 맡고 있는 지금 06학번 박형식 군. 네, 안녕하세요. 06학번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열을 다니는 사 21기 박형식입니다. 네. 오늘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06학번의 서재훈 군. 네, 안녕하세요. 06학번 나노공학과 노래가 있는 터 21기 서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그 마이크 주기 전에 뭐 오늘 공연을 하고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한 곡밖에 안 했는데 그것마저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그 다음 이제 06학번 요 노타의 새로운 베이스 주자죠. 여기 지금 06학번 방유경군 방유경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가 엔터 21기 방유경입니다. 아니 마이크 옮기지 말고 멘트 좀 하세요. 공연 준비한다고 선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 아니 오늘 공연하고 뭐 느낀 거 실수를 너무 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06학번 06학번 김병수 군. 안녕하세요. 06학번 노타 21기 김병수입니다. 오늘 첫 공연이었는데 너무 불러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더 노력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거의 다 하고 뭐 그래 급한데 뭐 마침 어디 뭐 갈 데 있습니까? 예 여기 박원주를 이제 뒤이을 노타의 홍일점 06학번 정숙경 양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역시 불어학과라서 그런지 참 표현이 참 엘레강스합니다. 그럼 이제 요 스태프분들 좀 나와주세요. 조명 보시는 분들. 아이, 선생님 나오세요. 예, 여기 예. 예. 노래가 있는 터 01학번 박동진 선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별로 애들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해서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후배들 네, 많이 이렇게 박수 오는 많이 쳐주시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노래가 있는 터 22회 정기 공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 자리 지켜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